설화양 잘 도착했는지도 궁금하고 겸사겸사 안부 전화 드렸어요. 아, 네. 도착은 잘했어요. 혹시 우리 도경이하고는 연락한다고 하던가요? 그게 우리 소라가 좀 사정이 생겨서요. 사정이라뇨? 죄송합니다, 노 대표님.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. 미친년. 왜 이렇게 당황해야 하지? 천하의 손녀석가 말을 다 더듬고. 사정. 대박 사건. 장소라 보란 듯이 결혼식 올리고 징발해버렸어, 오빠. 아, 도경 오빠 어떡해? 와, 아, 최도경 장소라. 남자가 있었던 거야? 친구 몇 명하고 복사 앞에서 결혼식하고 바로 시카고 떠났답니다. 그럼 도경이도 소라가 이럴 걸 알고 있었던 거니? 그건 모르겠어요, 어머니. 도경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. 도경이 여자 누구니? 여자라뇨? 도경이 여자 있대요? 기재야. 저 몰라요, 어머니. 아니? 넌 알지.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. 제가 알고 있는데 도경이가 저한테 연락을 끊겠어요. 그동안 하도 연락 없어서 저도 궁금했거든요. 좀 전에 사촌 여동생한테 소라 씨 사진 받고 막 전화했더니 핸드폰이 꺼 있는 거예요. 통화한 지 오래됐다고? 예, 저도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서요. 네 통화 내역 좀 봐도 되겠니? 네. 됐다. 저도 누구보다 도경이 장래 걱정하는 놈입니다. 그럼 도경이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알려주겠구나. 그럼요. 도경이 자식이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소라하고 짠 거 보면 도경이 분명히 여자 있는데 대체 어디서 만난 걸까?